오늘 우리 나온 컴퓨터방 동우님들 중에 송재묵 씨가 나왔고요. 황우현 씨가 나왔고요. 김삼봉 씨가 나왔고요. 오래간만에 참 건강을 회복하신 이영규 동우님이 나왔고, 우리 김영기 동우님 나왔고, 뒤에 베트남 가서 안마 잘 받은 김영 동우님 나오고, 우리 돈줄 재문 장관님 박창기 동우님 나왔고, 예, 지금 이게 3명이서 카메라니까 앞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서문호도 보이고 있습니다. 돌리면 이렇게 오늘 컴퓨터방에 현재는 예, 여덟 사람만 나왔군요. 전부 저기 우리 할아버지들이 저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닌데 바쁘셔서 못 나오니까 그건 뭐 기쁜 일인데 몸이 아파서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? 큰일 나죠. 예. 자, 오늘은 머릿말을 그 쓰는 거는 써놓는 거예요? 선택을 하는 거예요? 선택. 선택하고 선택하기 옆에 써있잖아. 선택하면 돼요. 예, 오늘은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첨부해서 사진 현장에서 찍는 방법과 예, 국도 카페 한마디 글쓰기와 예, 그 다음에 게시판 선택해서 게시판에다가 동영상 올리는 것까지 연습을 한 번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자꾸 연습을 해야죠. 계속 복습해야 우리가 그나마 견딥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우리 컴퓨터방 공부를 이만 하겠습니다. 오후에는 유명한 영화 인터컨티넨탈을 하겠습니다. 12시.